양말까지 다 젖었네. 그럼 너 뭐한 짓인데? 내가 먼저 게임에 더 이상 돈 쓰지 말랬지. 지난번 게 마지막이라고 했잖아. 내가 왜 경고 무시해? 내도 그 쓰지도 못할 거 왜 사는데? 야, 초딩한테도 발리는 게임기 쓰다가 그만 좀 고장 나서. 그럼 관두지 그냥 게임을! 멸치 비늘만한 월급에 양육비에 대출비에 양쪽 집에 붙은 생활비. 네가 지금 취미생활이 가당키나? 끊지 마. 끊지 마. 끊지 마. 내 말 끊지 마. 내 얘기 안 끝났다고, 어? 너 왜 맨날 남의 말 툭툭 끊는 건데? 나 아직 말 안 끝났다고. 내 말 듣고 네 얘기하라고. 내가 네 남편이 알아? 내가 뭐 생활비 건드렸냐? 내가 너한테 돈 달랬어? 그래, 비싼 건 그 눈금 반지 지금 모아서 그거 탈탈 털어서 게임기 하나 샀어. 매일도 아니고 매달도 아니고 몇 년 만에 나한테 투자 좀 했어. 그게 큰 죄냐? 죄야? 너는 지금 내 말의 행간을 전혀 이해 못하는구나. 뭘 이해해야 되는데? 뭘? 왜 맨날 나만 이해해야 되는데? 왜? 넌 내 마음 알아? 나도 회사 생활 지쳐. 집에 와서 마음 편히 쉬고 싶고 내 일을 버틸 수 있는 힘도 없고 싶고 그래. 근데 이게 뭐야? 회사보다 집이 더 지쳐. 고객보다 마누라 상대하는 게 더 어려워, 젠장. 넌 너만 힘든 줄 알지? 너란 사람 나도 있어. 왜 이래? 아이고, 아들 집이라고 결혼하고 딱 두 번째 와보네. 뭐 시원한 거라도 드릴까요? 아니요. 아까 마셨는데 뭘. 앉으세요, 아버지. 어우, 뭐가 많이 좀 바뀌었다. 가구도 좀 바뀐 것 같고. 아버지, 여기 앉아보세요, 여기. 아주 편해. 그래요. 여기 발 올리시고. 편하시죠? 어이구, 좋네. 야, 우리 아버지 이러고 앉아 계시니까 무슨 어디 회장님 같으신데, 아버지? 그래야? 자기 일찍 왔네? 나 내일 좀 갔다가. 야, 누나! 오랜만이다! 왔니? 어머니, 아버님. 오셨어요? 아, 두 분 결혼식 있으셔서 오셨다가 집에 오신 지도 오래되신 것 같고 해서 내가. 아, 그러셨구나. 아, 내가 대충 저녁이라도 할까 하고 봤는데 냉장고 청소 좀 해야겠더라. 어? 저 식재료들은 다 백화점에서 사다 먹냐? 꽤 비쌀 텐데. 아니, 바로 요 앞에 마트 하나 있더구만. 그게 품질 차이가 너무 나서요, 어머니. 백화점에서 한번 사 먹어보면 마트에서 못 사 먹어요, 어머니. 그리고 친정 쪽에서 아주머니가 일주일에 두 번 오신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잖여. 두 식구 살림에 뭐 할 거 있다고. 너희들 형편에 돈도 아깝고. 아, 그건 걱정 마세요, 어머니. 돈 안 들어요. 엄마가 내세요. 저는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, 어머니. 근처에 요리 잘하는 중국집 있어요. 시키면 바로 올 거예요. 숙소는 호텔 괜찮으시죠? 스위트룸으로 할게요. 베드는 킹으로 하고. 자, 잠시만 계세요. 좀 올라갔다 올게요. 네, 로얄 호텔이죠? 지금 스위트룸 예약될까요? 베드는 킹으로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그러는 자긴 뭐 하는 거야? 전화 도중에 예의 없게? 예의? 지금 예의 없는 게 누군데? 너한텐 시부모님이야. 그래, 어려운 분들이시지. 그런 분들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, 그거야말로 진짜 매너 없는 거 아니야?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? 내가 오시자고 했어. 엄마 아빠 오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. 그럼 나는, 내 입장은 당장 저
저녁도 막막하고 6시면 아침 드시는 분들이잖아 어머님 아버님. 다들 어쩌라고 아줌마도 없이. 진수성찬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잖아. 그냥 간단히. 그래도 싫어. 부담스러워. 내 집에 남이 묵는 것도 싫고. 뭐? 남? 호캉스란 말도 있잖아. 이번 참에 두 분 진짜 혼자...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. 너 편하자고 그러는 거지. 아 엄마, 아버지, 아 이러고 가시면 어떡해요? 어? 아 잠잘 때도 없으시잖아. 아, 잘 때가 왜 없어? 그 주은이네도 있고 안 되면 선자 이모네서 자도 되고. 그래야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. 언제부터 우리가 시부모 대접을 받았다고 속없이 따라와서 미안하다. 너나 잘 먹고 잘 살아. 에휴. 아버지, 아 엄마. 들어가 들어가. 진짜 가신 거야? 어, 가셨어. 이제 속이 시원하니? 너무 그러지 마. 나도 마음 안 좋아. 그러게 왜 갑자기 오셔서 날 나쁜 며느리 만드시는 거야? 내일쯤 내가 연락드리고 용돈 보내드릴게. 100만 원쯤. 용돈이 문제가 아니잖아. 지금 우리 부모님 문전박대 당한 거야. 문전박대?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. 난 뭐 감정 없는 줄 알아? 살아온 환경 다 무시하고 어머니식으로 나 껴맞추려 하시는 거 자기도 봤잖아. 틀린 말씀 아니야. 엄마가 얘기한 거. 뭐? 형편? 우리 형편이 아니라 당신 형편 말씀하시는 거겠지. 내가 살아온 환경에선 이걸 낭비라고 안 해. 품위 유지비라고 하지. 이렇게 30년을 살았는데 나한테 갑자기 뭘 어쩌라고. 나도 30년 넘게 우리 부모님 환경에서 자랐어. 난 쉽겠니? 너 내가 이번 주말에 대전 내려가자니까 대놓고 떨떠름했지. 나는 뭐 평일이고 주말이고 니네 부모님 부르면 냉큼 달려가야 되고 우리 부모님은 하룻밤 아들 집에서 주무시지도 못해? 그건 자기가 결혼 전에 약속했잖아 우리 엄마 아빠랑. 전 그게 싫으면 아빠한테 받는 지원 차고 집이고 다 토해내. 그럼 떳떳해. 어디 가는데 이 밤에. 예원.